해방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. 많은 사람이, 실로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. 수천 명이 죽어갔다. 수만 명이 죽어갔다. 수십만 명이 다시 죽어갈지도 모른다. 해방 뚝 되고 나니까 일정 때 외농 경찰에서 고춧가루 물배겨 비행기 태워 이 경찰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경찰을 다 넘어갔습니다. 일정 때 밀정하던 사람들 그대로 CIC니 뭐니 특무대니 해가지고 다 들어갔다. 이렇게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해놓은 짓이 완전히 민족 간의 불신 이걸 조장을 시켜놓고 일제 때 하던 그 습성 그거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지금 우리 처지도 그 당시에 비해 가지고 하나도 더 나아진 것이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서 우리 똑바로 갈 길을 찾을 것 같으면은 어딘가에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예요. 건국은 이전 대통령 한 사람의 지대한 업적. 3.15 부정선거는 누명을 쓴 것. 그런 만큼 하야 결정은 높이 받들어야 한다. 해군이 올해는 어찌된 일인지 훈련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 땅에 자유의 가치를 심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. 1945년 8월 15일 광복되어졌다. 그게 광복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. 이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.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. 거기서 또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. 이완용은 비록 내국녀였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. 맞아요. 대한제국이 전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? 그동안 미워하고 다 했고 사과받고 돈 받았잖아요.